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을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하는 방법부터 영상 제작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입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브루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버튼이 보일 텐데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둘째, 브루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의 경우 라이트, 스탠다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가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글자가 달라집니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성, 분석 120분 제공, AI 목소리 만자, 번역은 3만자가 제공됩니다. 단, AI 목소리 중에서 프리하고 되어 있는 목소리는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새로 만들기 탭을 누르면 시작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파일로 시작하기는 가지고 있는 영상을 불러와서 자막이나 음성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 음성 파일을 불러오는 경우 자동으로 자막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인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는 텍스트를 입력 후 원하는 AI 목소리 설정하면 되는데요. 목소리는 속도, 높이, 감정, 남자, 여자, 나이대까지 디테일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선택하면 AI가 작성한 글을 읽어줍니다. 여기에 원하는 영상을 넣은 뒤 싱크를 맞추고 내보내기 하면 영상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녹화 및 녹음으로 시작하기 메뉴인데요.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PC 화면을 녹화하여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 목소리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자기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는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넣어주고, AI 목소리를 설정하면 대본에 맞는 영상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상은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료 영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템플릿으로 쇼츠 만들기는 기본 템플릿이 꾸며져 있고 그 안에 원하는 영상과 글을 넣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PDF로 비디오 만들기는 PDF 파일을 불러와서 원하는 자막을 넣고 AI 목소리까지 설정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한 영상쯤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브루의 최대 장점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보세요.